베일에 가려진 롯데그룹의 지분 구도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예상과 달리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였습니다. 김지아 기자입니다.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. 서 씨는 미스 롯데 출신으로 신 총괄 회장의 총애를 받아왔습니다. 서 씨 모녀는 총수 일가 가운데 롯데그룹 지주회사의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. 서 씨와 딸 신유미 씨 모녀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.8%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평가액만 7천억 원이나 됩니다. 서 씨 모녀 다음으로는 신영자 이사장이 3%,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각 1.6%, 1.4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서 씨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습니다. 서 씨 모녀는 이 지분을 팔라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신동빈 회장과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형제의 난 와중에 신동빈 회장 편의 선셈입니다. 오너일가 지분의 과반수를 서미경 씨가 가지고 있다면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롯데 측은 서 씨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서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지아입니다.